안녕하세요, 히어로즈 팬 여러분. 저격 분석원 정상봉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경기가 취소된 관계로 롯데와의 3차전, 두산과의 1차전 경기를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와의 3차전은 브리건 선수가 부상으로 등판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체 선발인 김재웅 선수가 오프너 역할을 해줬는데, 사실 이날 50개까지의 투구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5-0 스코어였지만 감독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승부수를 띄운 게 양현 선수가 조기 투입된 이유가 있었고, 4이닝을 합작해주면서 무실점으로 막아준 게 초반 흐름을 잡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김재웅 선수랑 양현 선수는 굉장히 학구파예요. 한 경기 한 경기 나갈 때마다 분석실을 찾아가지고 본인의 릴리스 포인트, 익스텐션, 공 무브먼트들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가는 두 선수인데, 그의 노력이 두 선수의 좋은 활약을 이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김재웅 선수 같은 경우는 이날 수직 무브먼트가 62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무브먼트가 좋은 투수면은 하이 페스트볼이 조금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김재웅 선수는 바깥쪽 낮은 쪽으로 제구되는 직구가 굉장히 땅에 깔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스트라이크 존에 형성이 되면서 그 공을 주요하게 썼던 점이 이날 호투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회부터 던진 김태훈 선수, 김상훈 선수, 이영준 선수, 안우진 선수, 조성훈 선수까지 모두 상대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타선은 이날 1회부터 서준원 선수를 공략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였고, 박병호 선수가 첫 타점을 성공시키면서 이어진 주루 플레이에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성공시키면서 세이프 한 장을 얻어냈는데 대량 득점을 하는데 중요한 승부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팬분들께서 처음으로 올 시즌에 입장해주신 경기가 되었는데, 연패로 조금 침체되어 있던 팀 분위기가 팬분들의 응원, 화력음, 선수들도 텐션이 올라가고 저 역시도 뭉클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셔야 분위기 반전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과의 1차전은 요키 선수와 알칸타라 선수의 리매치로 좀 주목을 받은 경기였는데, 그 이외에도 팀에서 가장 기대 중인 러셀 선수가 데뷔를 하게 된 그런 경기였습니다. 요키 선수가 사실 이날 제구가 많이 불안했어요. 가운데로 몰리는 공이 많고 또 반대 투구가 많아졌었거든요. 주자들을 계속 내보내면서 힘들게 좀 경기를 이어갔는데, 특유의 변화구 무브먼트로 범타를 잡아내면서 5이닝 2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아줬고, 투구수가 84개여서 한 이닝을 더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하시는 팬분들도 많았을 텐데, 삼진도 없었고 계속 공이 몰리고 있었기 때문에 6회 바로 김태훈 선수를 교체한 포인트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팀 내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운드를 이어받은 김태훈 선수, 이영준 선수, 안우진 선수, 김상수 선수까지 상대 타자들을 깔끔하게 잘 막아주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결승타는 김환성 선수의 홈런이 나왔는데, 발사각도가 16도밖에 안 되는 완전히 라인 드라이브성 홈런이었어요. 분위기를 가져온 게 가장 큰 승부처가 되었고, 러셀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날 2안타를 쳤는데 2안타 모두 초구에 나왔거든요. 그전 타석은 공을 조금 봤는데 초구를 타격해서 안타를 만든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타석에 들어서면서 계획을 가지고 좀 들어가는 선수거든요. 2타점 적시타를 쳐낼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김한성 선수를 고의사구로 내보낸 시점에서 나한테 무조건 승부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초구부터 들어온 공을 타격해서 타구속도 162km짜리 3루간 멋진 안타를 만들어냈는데, 제 선수의 야구적인 IQ가 굉장히 좀 높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성공을 할 조건으로 기량도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를 존중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러셀 선수는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다 하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선수들과도 빨리 친해지려고 먼저 다가가는 모습, 실력까지 더불어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커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런 선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본인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타이커치님께서 굉장히 스윙 메커니즘이 좋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러셀 선수가 타격을 잘할 수 있는 큰 비결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테이크백 동작부터 스윙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머리 부분이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팔도 나오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공만을 주시하면서 스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타구를 잘 보낼 수 있고, 특히 실타를 놓치지 않는 효과를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러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윙이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셀 선수 데뷔하기 전에 재미로 보시라고 라바로 선수랑 비교한 성적이 좀 이슈가 됐는데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부담이 됐는데 참고자료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첫 경기에서 OPS 1100을 만들어낸 러셀 선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팬분들께서 들어오신 경기가 이제 3경기째 들어오는데, 팬분들 덕분에 재밌는 경기 더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똘똘 뭉쳐가지고 많은 승리 따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